어,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? 아. 뭔데 뭐가 움직여? 깽.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, 더 순 팬 여러분, 나홀로 그대의 윤현민 고성희입니다. 지금부터 저희가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저희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아, 어렸을 때 별명은? 곧돌! 아, 고르는 거죠? 네. 야. 아. 자, 정확하게 끼고 하시는 거예요. 아시죠? 야. 자. 야,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자, 들어가십니다. 야, 이거 끼고 계속 하는 거예요? 네, 이건 잡아줄게, 솔직히. 더 늘려줘. 어. 됐어. 장난 아니야, 매너 장난 아니야. 야. 잘 어울려. 야, 잠깐만. 야. 오빠, 네? 우리 차렷이야. 다른 나라는 세 가지? 허거, 쌀국수, 스시.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. 미안한데 앞이 안 보여서 그래. 야. 아니 왜냐면 눈만 가리고 있으면 이상해. 눈, 코, 입이 완성돼야 돼. 야, 이거면 굳이 나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스텝이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. 야. 야, 이거 멋있다 오빠. 아니 구레나루가 이런 사람이 있어? 잠깐만, 아 너무 불결해.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. 야 오늘 메이크업 안 하고 왔어도 됐네. 호태형의 성격 좀 나도 가졌으면 하는 두 가지. 칭찬해봐 빨리. 자존감. 탈락시였다. 아, 죄송한데 이게 안 보여. 5초 카운터가 안 보인다고. 아, 또 골라줘. 어떡해. 아, 어떡해. 더 이상 갈 곳이 없어. 야. 요 정도는 야. 좀 괜찮아. 어,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? 아. 잠깐만. 야. 와. 헤어랑 머리를 내가 왜 만지고 왔어? 뭔데 뭐가 움직여? 여러분 평생 어 이거 좀 예쁘게 넘겨야겠던데. 아니 이쁘고 자시고 아니야 이거 없어. 요 정도 괜찮아. 무슨 말이야? 어 뭐야? 잠깐 시청자들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를까봐. 저는 나홀로 그대 연출을 맡은 이상혁 감독입니다. 마지막으로 듣는 노래는?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? 적당히 해요. 어 야, 알았어. 아. 어. 어, 이렇게 다 벗을 게 어딨어? 아, 이거는 내가 할 거야. 이거는 내가 할 거고. 난 옆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딱 좋아. 지금 딱 좋아? 되게 이뻐. 비련의 잠깐만, 여신분 같아. 헤어 메이크업 괜찮나요, 지금? 어, 지금 이뻐, 이뻐, 이뻐. 괜찮아, 이뻐. 다들 좋아하잖아. 오케이. 제일 좋아하는 넷플릭스 쇼는? 블랙미러. 근데 나 이거 약간 좀 좋아, 솔직히 얘기해서. 어? 이건 뭐지? 야, 몸에 털이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? 네, 솔직히 약하지 이 정도면. 그쵸? 너무 더. 집을 나설 때 꼭 챙기는 물건 세 가지. 아이패드, 핸드폰, 대본. 그건 잠깐만. 나 은근 이런 거 좋아해 오빠. 만세 해보면 안 될까? 알았어. 너무 입에 가까이 아니야, 붙인 거 아니야? 그런 거야. 엘비스 프레스. 쉐딩이야? 엘비스 프레스. 쉐딩이야 뭐야 이거. 그런데 얼굴은 갸름하게 나오겠네. 오케이. 울버린 울버린. 쿨러보다 난도가 더 좋은 게 착하다, 츤데레, 섹시하다. 섹시한 거 인정. 인정? 알았어. 인정 인정. 손이 안 쉬어져. 변경. 그 뭐야? 모자 변경. 어. 이거 뭔데? 어, 귀여울 것 같아. 아. 완전 귀엽네. 만찢남이야. 만도보다 홀로가 더 좋은 세 가지. 귀엽다. 귀엽다. 아. 잠깐만. 솔직히 여기는 이거지. 아. 또 이제 화내면 안 돼요? 알았어. 아. 진짜 솔직히 어. 대박이야. 마이 홀로 러브
영어로 세 번 말해. My Holo Love, My Holo Love, My Holo Love. 이거 나 쓰고 있어. 오케이. 어. 괜찮아? 어때? 괜찮지? 괜찮아. 안 보여 나도 앞뒤 지금. 뭐 있어? 지금까지 참여한 작품 중 연기했던 캐릭터 세 명 말해. 자영, 진아, 소연. 작품 얘기는 왜 안 해? 아니지, 캐릭터 이름. 그래? 응. 아, 망토가 있어요? 야, 미용실 커트 자를 때 머리 자. 아. 너무 괜찮네. 아. 오늘 이 자리에 윤현민 배우는 없지만, 아무튼 좋은 연기를 하셨으니까, 여러분들이 좀 윤현민 씨의 연기를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나홀로그 대에서 이렇게 잔망미 넘치는 저희 둘의 케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런 현민 선배님의 모습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면서 나홀로그 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See you on Netflix!